보고 싶네. 그래, 페이드해드립니다. 너, 고기 어떻게 봐? 강어. 아, 고기 좋아해. 키로 것도 있고. 아, 고등어에 있어? 아. 아, 고등어에 있구나. 네. 고등어에는 어떻게 하나요? 한 마리 같은 경우는 2만 원 하고요. 네. 두 마리는 3만 5천 원, 세 마리가 만 원. 5만 원. 세 마리 5만 원이야? 네. 예. 두 마리 3만 5천 원이야? 네. 예, 두 마리 주세요. 네. 자, 수원 농산물시장의 믿음 수산이라는 곳입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, 예, 네, 고등어회. 그리고 지금 고등어 회만 해가지고 이거 조금 영상을 만들기에는 아,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고등어로 또 조림도 지금 조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정말 필요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등어 회는요, 고추냉이 간장, 아, 이 등푸른 생선은 이 고추냉이 간장 찍어서 먹는 게 좀 맛이 좀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, 저 개인적으로. 자, 자, 어우, 등쪽살. 와, 아, 이거 살짝 이 기름짐이 쫙 들어오는 게 굉장히 고소하고 좋습니다. 와우. 야, 이게 그 비린 맛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이거 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또 오니까 뭐 비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, 생각보다 그리고 좀 찰져요, 살이. 자, 쏴서. 아. 아. 야, 무슨. 아, 예, 지금. 와. 와. 야, 진짜 맛있다, 이거. 와. 살짝 요게 좀, 네, 방어랑 살짝 좀 흡사하면서 달라요. 네. 어우. 야. 야, 어떻게 이게, 고등어 어떻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? 아, 이 껍질을 살짝 있잖아요. 이 푸른 생선 보이는 껍질, 이쪽이 은은한 기름짐이 쫙 퍼져요.
거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전혀 그림도 안 나고 살아있던 걸 막 잡아서 이제 회로 먹는 거니까. 네. 자, 김치랑 소주 한 잔 꽉 채워서 쏴서. 근데 고등어는 이 죽은 고등어하고 살아있을 때 상태의 고등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. 뭐 뭐든 뭐 횟감면 생선이 좀 더 비싸긴 하겠지만, 아 이거 좀 이녀석은 좀 하이하네. 이 고등어는 살려내가지고 수족관에서 헤엄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. 전 여러분들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한 번쯤 더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회입니다. 추천하고 싶습니다. 조금 더 기름진 뱃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쏴서. 와. 제가 많이 기름진 이 생선회를 잘은 못 먹어요. 근데 이건 다릅니다. 많이 기름지지 않고 은은하게 싹 들어와요. 어우. 아, 진짜 좋다, 이거. 야, 오늘 쥐치를 찍을까 하다가 고등어, 살아있는 고등어를 딱 보니까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. 그제 얼마 전에 참피디 형도 이 고등어 회를 먹은 거를 제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아 먹고 싶더라고요. 근데 오늘 헤엄치는 고등어를 딱 보자마자 아 오늘은 너다 딱 꽂히더라고요. 네. 아. 뱃살 있는 쪽을 좀 먹고 입안에 살짝 기름기가 있다 그러면 살짝 이 김치 요걸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. 가자. 이 살도 푸석하지 않고 탱글한 게 좋습니다. 와.
나가. 아, 굿. 자, 칼칼한 양념으로 조리가 잘 된 고등어 조림. 어우. 조림은 역시 무죠. 아, 와.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. 아, 진짜. 저는 그리고 항상 이 감자하고 무를 같이 넣어 조리거든요. 감자도 좀 좋아해가지고. 예. 야, 간 진짜 잘 뱉다. 아, 무. 아, 사자. 와. 아, 이 꼬리 쪽살. 이야. 양념 싹 살 묻혀서, 국물 묻혀서. 아우. 아, 한 입 꽉 차게 되는 맛. 아우, 촘촘한 살들이 입 가당자를 씹으면 혀 중앙으로 싹 모여 살들이. 아, 야, 회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. 야. 어우, 무. 와, 우리가 진짜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이지만은, 야, 그래서 진짜 맛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. 이 몸통 쪽은 드실 때는 이 가시가 좀 많으니까 좀 조심해 드셔야 됩니다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고등어, 우리가 정말 흔하디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이지만 횟감용이나 회로 이렇게 좀 먹을 때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, 네, 이 생선이 고등어, 회 그리고 조림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혹시나 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고등어 회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쉽게 회로 해가지고 좀 즐기기가 좀 주변에 파는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. 저 조림. 뭐 조림도 분명히 맛있잖아요. 무하고 이 감자 좀 딱 이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고등어 조림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 여러분들.